네, 오늘 신호민 시스템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세 개가 있어요. 먼저, 뭐 언제나처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어디 라디오가 틀어졌나요? 이렇게 커요? 호목3가 아마 어사인이 될 거예요. 뭐,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가 어사인을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언제나 수업 직전까지. 아마 이게 10시 59분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시스템 클락으로. 그 다음에 퀴즈1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볼 텐데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을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볼 거예요. 스타일은 홈워크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한 문제 좀 나올 수 있고, 트루, 폴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배운 데까지예요, 당연히. 그래서 뭐 퀴즈1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하니까 확정이고, 이그잼이 문제인데, 보니까, 기초 과목들, 시험이 2주에, 10월 28일이 있는 주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금요일로 잡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면 아마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시간 동안 보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스케줄, 개인적인 스케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케줄 문제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끝날 때까지는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또뭐 조정을 하니까. 그리고 이 강의실을 우리 조교가 리저브를 시도를 해서 되면은 여기서 볼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아마도 클래스 미팅 14인데 이게 아마 그 전주 그렇죠. 그 주죠. 프라이데이니까. 그주 화요일일 거예요. 네,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오래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괜찮았거든요. 심지어 뭐 들어와서 자고 왔다 갔다 뭐 밥도 먹고 뭐 피자 가져와서 먹는 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대 마지막으로 신호미 시스템을 가르치는 학기에, 끝나고 나서, 성적 처리 다 끝나고 나서, 뭐, 좀, 지나고 나서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학생들이 카톡 신공을 발휘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답을 쫙 올려놓고, 단톡방에, 그다음에 한 명씩 화장실 가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2시간이니까 참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괜히 물 많이 먹고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그냥 강의실에서 못 나가요. 미안하지만. 알겠어요? 이멀전시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커렉션인데요. 언제나처럼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이제 우리 학생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집합에서 어떤 X가 유니버설 셋의 원소예요. 그런데 X가 P에 속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이에요. 모든 P에 속하는 P라는 집합에 속하는 X는 Q에도 속한다라고 합시다. 예. 로직으로는 뭐 P implies Q랑 매우 비슷하죠. 이게 집합에서. 이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P에 속하는 모든 X는 Q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P implies Q가 어떤 집합으로 나타내면 P 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Q 집합이 더큰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제로 인, 제로 아웃 컨디션을 만족하는 시스템과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시스템의 집합에 대해서 거꾸로 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P라고 제가 써놨어요. 일부러 여기 해당되게. P가 지금 이니셜 레스트예요. 이니셜 레스트의 정의는 뭐냐면 그 시스템에 어떤 T0까지 제로인 시그널을 가하면 그렇죠? T0까지 제로인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거죠. 요것을 다르게 좀 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다르게 나타내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다르게 쓰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T0까지 제로이면 T0까지 제로이다. 인풋이. 그런데 이것이 T0가 사실 이니셜 레스트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T0를 선택하더라도 요걸 만족하면 요걸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T0로 선택될 수 있는 게 모든 리얼 넘버가 다 되고 사실 여기 제가 위에 upper bar를 붙여놨잖아요. 그거는 extended, the extended real line이라고 해서 plus infinity, minus infinity를 포함하는 집합을 보통 저렇게 나타내요. 그냥 R 그러면 모든 finite한 리얼 넘버. 그런데 R 위에 bar를 붙이면 plus minus infinity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게 플러스 인피니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0가 플러스 인피니티가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잘못 말을 했더라고요. 플러스 인피니티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건 파이나이트니까 모든 파이나이트는 당연히 플러스 인피니티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게 가능한데 플러스 인피니티를 딱 하면 어때요? 바로 요게 되죠. 이게 뭐였죠? 이게 제로인 제로 아웃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T0, 각각의 T0라는 거죠. T0가 유리수일 때, 뭐 자연수일 때, 플러스 인피니티일 때, 마이너스일 때, 엔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것보다 작은 셋이에요.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놓고는 옛날에 25년 전에, 그렇죠? 사반세기 전에 얘기를 하면 웃기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애는 안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하면서 조건들을 엔드로 연결을 해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떤 걸 느끼죠? 예. 지구상에 이제 그 집합에 그렇잖아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엔드 하니까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드로 조건을 달면 달수록 집합은 일반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 엔드로 해서 모든 걸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이 작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인피니티일 때도 되니까 얘를 만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들이 집합이 요 P 집합이라고 하면 제로인 제로아웃을 만족하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들의 집합은 Q가 되고, 예,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물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할수 있어요. 자, 언제나처럼 오버뷰를 합시다. 우리가 초반에 좀 예년에 비해서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좀 빠르다 보면, 예를 들면 작년에 하던 속도에 비해서 어떤 토픽을 좀 빨리 진행하면 아무래도 부실할 수 있죠. 뭐가 말을 빼먹었다거나.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예년에 전년도 자료를 찾아보세요.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리니어 타임 인비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 리니어 타임 인비던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조금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쉬운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쭉쭉 푸리에가 나오는데 아직 푸리에 어널리시스는 나오질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자, 리뷰를 하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 그냥 ML이라고 썼는데 머신러닝 아니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아니고 그냥 편의상 쓴 거예요. 이건 공식 용어가 아니라. 메모리 리스트를 지난번에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안돼 있으니까. 현재의 아웃풋이, 맞아요? 현재의 아웃풋이 과거의 아웃풋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의 아웃풋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메모리 리스트라고 하자.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현재의 아웃풋이 현재의 인풋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그 앞에 붙는 코이피션트라든가 뭐 2분의 1의 뭐 N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뭡니까? 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자고 했고요. 코젤러티는 어떻게 정의했죠?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cause and effect 관계가 성립하는 시스템이지만 어때요? 그거를 좀더 refine 해서 어떻게 했죠? input 시그널과 output 시그널의 관계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특히 그두 번째 단계는 그냥 input output 얘기를 하다가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과목에서 계속 사용하는 두 개의 시그널 x1, x2 그다음에 input 시그널 두 개의 해당하는 output 시그널 y1, y2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causality definition이 어떻게 됐죠?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X1, X2라는 두 개의 시그널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X1, X2가 어떤 지점까지 값이 같으면 출력인 Y1, Y2도 그 같은 지점까지는 출력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코젤러티를 정의를 했죠. 이런 X1, X2를 도입하는 기법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리니어러티는 어떻게 됐죠? 리니어러티는? 리니어러티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죠.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었어요? 예. 또 입력 두 개를 가정했죠. 그다음에 출력 두 개를 가정하고 입력 두 개에다가 각각 뭐 예를 들면 AB라는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 해당하는 출력들이 AB 웨이트로 곱해져서 더해진다였죠. 여기서도 두 개의 시그널 가지고 얘기하죠. 물론 리니어리티는 어땠어요? 항상 두 개만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었죠. 두 개가 되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곧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덧셈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활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는 뭐였어요? 타임 인베리언스. 타임 인베리언스는 뭐였죠? 개념이 뭐였어요? 데피니션이 있고 우리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네, 어떤 이런 걸 정의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떤 거였죠? 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인풋을 오늘 가해서 오늘 나오는 것과 내일 가해서 내일 나오는 게 있을 때 어떻게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 네, 그 시스템 인풋을 어떤 T0만큼 딜레이를 주면 아웃풋도 자연스럽게 T0만큼 딜레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뭐 정의를 간단하게 뭐할수 있겠는데 그때도 사실은 X1, X2 다 도입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X1, X2를 도입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이그잼플을 봅시다.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출력은 입력을 딜레이 주고 유닛 딜레이만큼 주고 그다음에 2분의 1의 n승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질문은 뭐냐면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다 딜레이를 주자 한 다음에 그러면 n에다가 n-n0 하는 거니까 여기다 n 자리에 n-n0라고 n-n0로 하면 우뭐 타임 인베리언트 같네 이렇게 했다가 틀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두 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x1이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y1이 이렇게 정의된다고 해봐요. 그대로 쓴 거죠, 그렇죠?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자, x1에 n-1 넣으면 y1, n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1 대신에 서브스크립트를 2로 바꿨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를 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딜레이를. 그래서 x1과 x2를, 이제 예를 들면 x2를 x1의 딜레이드 버전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타임 인베리언트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t 한 다음에 x2를 x1의 딜레이드 버전으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x2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먼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입을 할때 그럼 x2의 n-1은 이제 x1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가 그렇잖아요. x1의 n-n0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녀석이 요렇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요? y2n은 그렇잖아요. 여기 요 자리를 n-n0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n이었잖아요. n. 맞아요? 요거를 반드시 손으로 해보세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손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일렉트리카 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었다. 아니면 학생이다. 그러면 계속 손으로 해보세요. 전에 말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상한 숙제도 나갈 거예요.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면 30번 적어 와라.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아끼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 y2 of n은 2분의 1의 n제로 승에 그 다음에 y1을 딜레이 한게 돼요. 그렇죠? 예. 뽑아냈잖아요. 일부러.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y2n이 y1n의 딜레이드 버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도입하는 이 기법을 잘 쓰세요. 예, 뭐 여러분이 뭐잘 이해가 안 갈까봐 제가 퀴즈 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방법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ime invariance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아, 그 전에 이거, 말이 틀린 거.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많이 틀렸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모듈레이터를 하나 그렸어요. 통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F0T, 뭐 FCT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 있고 여기 X of T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리얼이고 얘는 당연히 리얼이죠. 이렇게 곱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느 걸 인풋으로 보는 거예요? 이두 개가 아니라 얘를 인풋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출력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냐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F0가 0이면 얘가 1이니까 그냥 X가 Y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F0가 0이 아니면 F0 0이 아니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리니어인데 타임 베링 시스템이에요. 알겠어요? 리니어라는 정의는 증명할 수 있어요, 쉽게. 네. 그런데 이게 타임 인비리언트라는 것은 F0가 0일 때 말고는 증명이 안 돼요. 해보세요, 직접.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인비리언스만 가지고도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이건 학기 말 되면 제가 잊어버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근데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들으면. 완벽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만 한다고 해서, 그럼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해 나가면 여러분의 뭐랄까요. 이해력은 향상이 돼요.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해력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공 날라오는 걸 열심히 쳐요. 그런데 얘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런데 이제 전력 분석원들이 와가지고 아 오늘 뭐 김광현 투수가 나오는데 얘는 뭐뭘잘 던지고 뭘좀 하는데 아 됐어요. 뭐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전문가들은 외워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하고요.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해도 돼요.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트 프로퍼티를 함께 붙였더니 어떻게 되죠? 아 잠깐만요. 뭐 이상한 걸 써놨네. 그렇죠? 코젤러티죠. 뭘한 거야? 큰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코젤러티를 했더니 어떻다고요? 리니어에서 기본 리니어에서 코젤러티와 이니셜리스트는 같은 말이다. 아까 뭐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가는 보통 다이렉트 파트라고 하고요. 거꾸로 오는 거, 캔버스라고 하는데, 그 증명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어려움이 요거 증명하는 거였고요. 아마 오늘 마지막에 나올 텐데, 그,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터빌리티 증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또 이쪽으로 가는 것, 반대로 오는 것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꼭 해보셔야 돼요. 자, 6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건데, 그러면 리니어 타임 인비리언트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이상한 문제를 하나 봤어요. 어떤 문제였죠? 아,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예, 요걸로 할까요? 그냥 설명합시다. 너무 또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결과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X of N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시그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임 인덱스는 뭐예요? 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를 그래프로 a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n 축이죠. 맞습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0n은 뭐가 있어요? 값이 x 0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매트랩에 stem 명령으로 쓴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 부분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지점에는 어때요? 어떤 이 높이가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x 네가티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얘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소위 말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유닛 임펄스 펑션 또는 델타 펑션 뭐 이름이 많다고 했어요. 네, 걔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n 번째 값은 또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씁시다. 어떤 서메이션 variable을 도입해요. K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L이든 뭐 M이든 N만 아니면 되는 거죠. N만 아니면 되는 걸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K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N축에서 보면 원래는 저게 K가 0면 0인 지점, 즉 argument, 요 바로 스퀘어 브라켓 안이 0가 되는 데서 딱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N이 K일 때. 헷갈리면 이렇게 해서 K가 5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대입하는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고 미래에도 영원히 중요해요. 헷갈릴 때마다. 5라고 대입해 보세요. K를. 왜냐하면 이게 뭐 뜻하는 게 뭐라고요? K를 쭉 바꿔보면서 더하는 거니까 헷갈리면 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5다.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N축에서 5라는 지점에 탁 이렇게 1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저 코이피션트는 이제 이 그림 보면 뭐가 돼야 되죠? X of K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이라는 지점에서 X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1이고, 네가티브 1일 때 네가티브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 K잖아요. 맞습니까? K일 때 여기가 K가 돼야 되는 거.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써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까지 써줘요. X of N은, summation K는, 네거티브 인피니티, 파지티브 인피니티 한 다음에 X 자, 요 K 자리를 딱 비워놓고 이렇게 딱 써놔요. 그럼 여기에 X of N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반쯤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그림을, 어때요? 요 델타가 스케일 된 것들의 쭉 합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다고요? 요, 또 나와 있지만, 요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X of N 시그널인데, 요런 놈들이 다 더해져 있는, 무한계. 셀수 있게 무한계가 다 더해져 있는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굉장히 헷갈릴 텐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무엇의 축이에요? N에 대한 축이에요. N 축이에요. 알겠어요? N 축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래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느냐, 이 식을. 이 식은 사실 뭐예요? 이 식은. 이게 모든 N에서 성립한다예요, 사실은. 이거는 스칼라 하나거든요. 지금 이게 시그널로 보아도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사실 어쨌든 요거는 스칼라 하나예요. 요건 스칼라 하나고요. 이것도 스칼라 하나인데, 사실은 요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식이 카운터블리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X0에서의 값을 알고 싶어요. X0에서의 값을. 그래서 N을 0로 딱 넣어요.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죠? 0를 넣으면 어쨌든 무한계의 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N이 0예요. N이. 자, N에 0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식을 쭉 풀어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알지브라이크하게 무한계가 써지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이 1이 되는 거는 딱한 텀이 있죠. 뭐일 때 K가? 0일 때. 제가 말했잖아요. 아규먼트가 0이 될 때만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0일 때는 K도 0일 때만 얘가 남죠. 그럼 K가 0일 땐 얘가 0이니까 당연히 X0은 X0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복잡한 식이 그냥 각각의 N에 대해서 생각하면 X1은 계산하면 X of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다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시그널 자체로. 그러면 뭐 이상한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X of n이라는 시그널은 어때요? 델타 오브 n-k이라는 시그널이 있겠죠. 맞아요? 거기를 스케일을 할수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시그널로 보세요. 그러니까 각각을 뭐예요? 얘가 이런 시그널이고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얘가 요 밑에 나오던 하나하나의 그 시그널들이죠. 걔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K를 쭉 바꿔가면서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딱 요까지만 쓰면 이퀘이션 하나인데, 사실은 이 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각각의 시그널로 분해해서 생각한다면, 요런 시그널들 무한계를 더하면 요 시그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았죠, 근데? 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 지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비어런트 시스템 또는 리니어 시스템의 출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죠? 입력을 출력이 잘 알려진 입력들로 분해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출력을 합성할 수 있잖아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 타임 인비어런트면 더 쉽죠. 그렇잖아요. 쉬프트 시키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입력 하나가 주어지고 출력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리니어하다고 하면 기껏해야 할수 있는 게 얘를 스케일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스케일 되는가밖에 모르죠. 하지만 타임 인비어런트 하다까지 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얘를 어드밴스, 딜레이 시켰을 때도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고 걔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 알수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동기부여가 돼서 일단 X of N을 뭔가 근원적인 녀석으로 분해해보자 하고 생각해봤더니 저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이 일종의 아톰이죠. 그렇죠? 걔를 딜레이 시킨 버전으로 해서 쫙 어떻게 보면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타임 인비리언스 프로퍼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본게 이거죠. 아, 요게 아니고 다음 주이죠. 요거죠, 요거. 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했어요? 유도 과정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그게 DT, LTI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LTI. 그다음에 여기다가 X of N을 넣어요. 사실 시그널을 넣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Y of N이라는 시그널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될 때, 자, X of N을 이제 가지고 분해를 할 거예요. X of N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에처럼 어떤 K를 도입하면 XK의 델타 오브 N-K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여기 어떤 시그널이 나올 텐데 걔를 편의상 H of N이라고 불러보자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시스템에 DT,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LTT, LTI 시스템에 타임 0에서만 1인 어떤 입력을 탁 가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H of N을.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비리언스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출력이 어떻게 돼야 되죠? 출력이? 출력이 Y of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입력이 이렇게 됐으니까 출력이 어떻게 돼야죠? 예. 똑같은 서메이션이 나오고요. 시그마가 나오고 또 X of K까지도 똑같고 요 시그널이 이제 요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걸 지금 시그널로 해석하는 거예요. 델타 오브 N-K라는 시그널이 들어가면 타임 인비리언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뭐가 나와야죠? H of N-K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델타 오브 N-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H of N-1이 나와야 되잖아요. 델타 오브 N-2가 들어가면 H of N-2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시그널로 보세요. N 축상에 그 딜레이 되는 맞아요? 그러면 입력이 델타들의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러면 출력도 HO N-K 한 것들의 같은 웨이트로 썸해야죠. 이게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비리언스를 동시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LTI라고 말하면 우리가 놀랍게도 요 하나의 펑션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0에서 가했을 때 출력으로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델타를 가했을 때 출력으로 해도 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타임 0에서 임펄스를 가했을 때 유닛 임펄스를 가했을 때 출력을 쓰는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입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이제 이 썸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몇 개의 텀에 대해서 합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뭐 발산할 수가 있죠. 네. 수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하는 거는 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사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식이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고 여러분은 저게 각각의 n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임 0에서의 출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이 말하는 게 뭐죠? 이 식이? 자, n을 0을 넣어야죠. 맞습니까? n을 0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흥미로워요. 자, k가 0일 때는 h는 어떻게 되죠? 얘도 0이죠. h0.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y0을 구하고 싶으면 y0를 어떻게 돼요? x0 H0 더하기 자 X1 그다음에 H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X 네거티브 1에 H 얼마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 서메이션을 편의상 K가 0인 것 그다음에 1인 것 네거티브 1인 것 2인 것 네거티브 2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게 네거티브 1이죠. 여기는 2 1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의를 하세요. 여러분이 저식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Y2에 대해서도 Y3에 대해서도 다할수 있죠. 맞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라고요? 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처럼 괄호를 쳐가지고 그냥 시그널 자체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지브라이크하게는 뭐예요? 요거는 각각의 n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칼라 이퀄 스칼라 어떻게 무한화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종의 뭐 그래픽컬하게는
비주얼라이즈라면 이를 시그널로 볼수 있는 거예요. Y of N이라는 시그널은 그렇잖아요. 시그널은 여기서 HK는 시그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할땐 지금 N이 타임 파라메터니까 타임 축에 그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코이피션트일 뿐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Y of N은 자, H들을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또는 어드밴스를 시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로에서 임펄스를 딱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을 딜레이 시키고 어드밴스 시키는데 그거를 요 딜레이 양만큼에 해당하는 인풋으로 웨이트를 준 다음에 쫙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헷갈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뷰, 제가 비주얼라이즈 하라고 항상 했잖아요. 여러분이 뭐든 간에 시각화하려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뭐든 간에. 그러면 언제나 도움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유닛 샘플이라고 했죠. 이 델타예요. 네, 디스크리트 타임 델타 펑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출력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런 게. 0,0,0하다가 퉁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쉬프팅을 몇번 했어요? 쉬프트를 하나, 둘, 세번 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케일도 좀한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출력은 어떻게 되죠? 얘를 같은 양만큼 딜레이를 주고 요 같은 양만큼 스케일을 해야죠.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 아, 얘 지금 또 스케일 하나요? 아, 얘는 지금 똑같은 거군요. 쉬프트만 하고 스케일.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더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출력 y of n은 sigma k x of k times h of n-k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요거는 인풋을 델타를 써서 나타낸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출력으로 바꾸는 순간 요 녀석을 델타를 h라는 것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 h에 이름을 붙여요. 워낙 중요해서 얘를 DTLTI 시스템의 주어진 DT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리스판스 오브 더 DTLTI 시스템 to the impulse applied at time 0죠. 그러니까 time 0에서 임펄스를 딱 가했을 때의 리스판스죠. 그런데 그냥 줄여서 임펄스 리스판스, 더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초기에 어떤 말을 했죠? 두 개의 빌딩이 있다고 했어요. 전자전기공학에는. 요 오른쪽에는 어떤 기능을 하면 논리적인 수학적인 기능을 어떤 뭐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뭐 한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웨이브 파일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MP3 파일로 압축할 수 있다. 그건 완전히 논리 수학이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런데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MP3 플레이어를 만들려면은 예를 들면 뭐 MP3 플레이어가 집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거를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100년 전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집체보다 더클 수도 있죠. 뭐 애니악이 뭐 방을 가득 채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은 플래시 램이 필요할 거고 어떤 부분은 뭐 칩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럼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쪽작게 만들려면 뭐 요즘 얘기하듯이 몇 나노 공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서킷도 어때요? 서킷 예를 들면 서킷의 어떤 다이어그램을 줬어요. PCB에서 보면 예를 들면 PCB란 게뭐 뭐예요? 프린티드 서킷 보드잖아요. PCB에서 어느 부분에 애칭이 돼서 날라가고 뭐 이렇게 금속이 막돼 있고 여기다 저항을 꽂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LTI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는 뭐 RLC 컴포넌트, 뭐 OP앰프,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게막칩 이런 게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 왼쪽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보는데 오른쪽 빌딩에 사는 저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 걔는 어떤 LTI 시스템이고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로 그냥 fully characterized 되는 거예요. 그냥 걔가 안에 뭐 RS 컴포넌트가 몇 개씩 들어있나 저는 관심 없는 거예요. 물론 관심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쟤는 수학적으로 내가 봤을 때 임펄스를 유닛 임펄스를 딱 제로에 가하면 뭐가 나오는지만 나는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저 시스템의 모든 특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관심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캐릭터라이즈라는 단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뭐 캐릭터라이즈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풀리 익스플레인 한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라이즈라는 말은. 참고로 여러분이 캐릭터라이즈 그럼 뭐 특성화하다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뭐 랜덤 배리어블 배울 때 여러분이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런 거 있었죠. 걔도 사실은 어떤 펑션인데 디스트리뷰션을 풀리 캐릭터라이즈 하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캐릭터라이즈 한다 그러면 속속들이 다 알려준다. 물론 어떤 한계 내에서죠. 서킷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되는지를 속속들이 알려주진 않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저 펑션 하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에 뭐 복잡하게 만든 게 있고 간단하게 만든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 임펄스 가했더니 LTI고 둘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뭐 저는 어떻게 했어요? 뭐 돈케어인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제가 말했던 이제 매우 헷갈리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풋하고 관계식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뭐세 개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알지브라이크하게 봤었죠. 이퀄러티가 카운터블 인피니트게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림으로 좀 비주얼라이즈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거를 그냥 하나하나의 이퀘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처음 것도 좀 비주얼라이즈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둬서 봐야 될게 뭐냐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휙 말하고 지나가서 여러분 한 번에 보통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봐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K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N축이 아니에요. 이 알지브라이크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는 저게 K축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그냥 시그널, 출력 시그널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N축이었죠? 이거 K축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훨씬 덜 고통스럽 시간을 보낼 거예요. 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얘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첫 번째, 여전히 더미 베리어블 또는 서메이션 베리어블은 K예요. 그래서 XK라는 K축에서 이제 X를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K축에 놓으면 얘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X of K라는 시그널을 이제 그렸어요. 원래는 여러분한테 뭐가 주어져요? X of N이라는 이런 시그널이 주어지죠. 맞습니까? 이건 N축이에요. 주의하세요. N축이죠. N축인데 어쨌든 이 식을 K로 해석하려고 K축에서 XK로 바꾸면 어때요? 요 그림은 그대로죠, 지금. 그런데 이게 K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얘를 앞서는 어떻게 봤어요? Time N의 펑션으로 보고 H of N을 impulse response를 K만큼 딜레이 준 걸로 봤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안 보자는 거예요? 아니죠. K축에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예, 다한 이유는 뭐냐면 시노미 시스템에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싫어하겠지만, 어디 있죠? 아까 써놨는데. 지웠나요? 어디 갔어요? 어디예요? 지워버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f of x가 있어요. 어떤 펑션이 f of x라는 게 있어요. y는 f of x. 그럼 k 그래프 알죠, 여러분이? 뭐 대충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y는 f of negative x를 그려보라.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y축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죠.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f of x 그래프가 있는데 f of negative x 더하기 5를 그려보라. 그럼 그때부터 막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 아예 암기를 하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디렉 델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접근하면 항상 쉽게 할수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 요거는 K축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K축에서 보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뒤집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면 네가티브 K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만큼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뒤집은 다음에 그래서 뒤집은 다음에 딜레이. 뒤집은 다음에 딜레이. 만나봅시다. N만큼 딜레이를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K축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얘가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얼마예요? 제로일 때 값이 2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K축에서 그렇죠?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2가 돼야 되는데, 아규먼트가 제로가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돼요? k가. k가 n이어야죠. 그래서 n 자리에 요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디렉 델타 얘기를 하면서 아규먼트가 0일 때 어쩌고 한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기지개도 펼 겸, 펼 겸. 제가 델타 오브 n을 n의 함수로 생각해요. 알겠어요?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될때 여러분이 델타 오브 o 마이너스 n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은 아규먼트가 이 녀석도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어야죠. 그러면 n 축상에서는 언제 1이에요? 5에서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거죠. 맞습니까? 왜냐면 사실 델타 오브 n이 델타 오브 네가티브 n과 같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델타가 나올 때 여러분이 막 헷갈리잖아요. 제가 헷갈리게 일부러 만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심지어 출제하다가 오타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래서 출제 오류가 있어요. 심각해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다 그냥 만점을 줘요. 아니면 그걸 아예 빼버리든가. 그런데 오타를 했는데도 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말이 되는 상태에서 제대로 푼 학생한테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얘도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고 그러면 뭐예요? 아규먼트가 제로가 되려면 n이 5일 때죠. 그럼 얘랑 똑같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 알지브라이크하게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K축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K축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K축을 도입하면. K축을 도입하면 사실 알지브라이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n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저 각각의 n에 대해서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of 11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K축상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xk는 그냥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때요? K축에서 일단 뒤집은 다음에 제가 n이 1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만큼 딜레이를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K에서 아래 위로 다두 개씩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더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n을 바꿔가면서 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뒤집힌 녀석이 자, n이 0이에요. 그러면 그냥 뒤집기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래 위로 쫙 곱한 다음에 더해서 y0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내가 y1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xk는 두고 h of negative 1을 딜레이를 하나 주고 쫙 더한다 곱한 다음에 또쫙 더해서 y1을 주고 자, y2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x of k는 그대로 두고 x of negative k를 딜레이를 이만큼 줘요. 그다음에 또 아래 위로 이렇게 같은 타임에 있는 걸다 곱하고 쫙 더해서 y2를 주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n을 쭉 바꾸면 얘가 슬라이딩이 일어나죠. 쭉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쭉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게 뭐랑 비슷하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랑 비슷하죠. 맞습니까? 벡터 내적에서 어떻게 돼요? 두개 이너 프로덕트 하면 첫 번째끼리 곱하고 두 번째끼리 곱하고 세 번째끼리 곱해서 다 더하잖아요. 비슷하죠? 근데 저거를 뭐예요? 랜덤 벡터 시간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코릴레이션 이런 거랑 관련되거든요. 또는 뭐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냐면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컨볼루션 썸이라고 해요. 참고로 컨볼루션 썸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저 LTD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뭐예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그대로 있고 뭐가 슬라이드 하죠? 인풋이 그대로 있고 time reversed and impulse response가 슬라이딩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처음부터 n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impulse response가 일종의 쭉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그다음에 sum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impulse를 5만큼 딜레이를 줬으면 x5를 걔한테 곱하고, 내가 딜레이를 10만큼 줬으면 x10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더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아, 뭐 당연한 걸뭐 하다가 기말고사 때쯤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긴 시간을 떠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원칙적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TLTI 시스템이 주어지면, 이제 오른쪽 빌딩에 사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든 관심 없고, 그냥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펄스 리스판스가, 요 이그잼플에서는 델타 오브 n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그냥 수학적으로, 아, 자, 델타 오브 n이니까, 요 시계 그렇잖아요. 델타 오브 n을 h 오브 n 자리 대입하자.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답을 얻기 위해서고, 직관을 좀 길러봅시다. 엔지니어링 직관을. 자, 임펄스 리스판스를 우리가 H라고 대부분 쓸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제가 특별히 말이 없으면 H 이렇게 하면 아 어떤 채널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DTLTI 시스템 또는 CT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H of N이 델타 of N이다. 무슨 뜻이죠? 입력이 뭐예요? 지금 저 H of N을 얻기 위한 입력이. 델타 of N이죠. 델타 오브 n을 넣었더니 델타 오브 n이 나왔어요. 그럼 델타 오브 n을 딜레이를 줘요. 그러면 LTI니까 딜레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를 가하면 뭐가 나올까요? x가 나오겠죠. 라고 딱알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어때요? 수학적으로도 해봅시다. 참고로 요 지금 요 에스터리스크 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세로로 한쪽을 긋고 x 이렇게 한 거. 어떤 학생은 가로로 긋고 x 하던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로로 긋고 x 치는데 이 에스터리스크를 써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두 시그널 있잖아요. X와 임펄스 리스판스를 막 이상하게 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 있죠. 그거 그렇게 해서 새로운 펑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두 개잖아요. 입력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그두 개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출력 시그널 Y of N을 얻죠. 펑션을 넣어서 펑션을 얻는 요 오퍼레이션을 컨볼루션 썸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써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서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요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요식을 요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X가 먼저 나오고 H가 다음에 나오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델타 오브 N이 되면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그냥 출력이 입력과 같아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몇 개의 뉴런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들은 것 같아 하고 막 종을 울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새로운 식을 배울 때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서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뇌를. 여러분 메모리 뱅크에 서치를 해요. 비슷한 거 없나? Find, 검색, 구글, 엔터. 뭐 언제 나왔죠? 아이덴티티? 영어 시간에 뭐 아이디 카드 이런 거 말고 언제 나왔어요? 선형대수 시간에 나왔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그러니까 일종의 벡터 인 벡터 아웃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길이 5자리가 들어가서 5자리가 나온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게 출력 Y는 어떤 매트리스 A 곱하기 X예요. 근데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다이오고널이 1, 올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 그럼 어떻게 됐죠? X를 넣으면 X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논리 시스템 할 때. 왜냐면 저는 신혼 시스템 배울 때 교수님이 리니어 엘지브라 얘기를 저 뒤에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할때 말고는 단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뭐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학원 와서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말했지만 이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거 있잖아요. CT 리니어 말고 리니어 시스템 집합에 보면 같이 들어 있어요. Y는 AX라는 그 A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LTI도 그 안에 들어있고, 이 시간에는 안 배우지만, 선형 시스템 시간에 아마 대학원일 텐데, 배우는 그냥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 있어요. 참고로, 리니어 타임 인비리언 시스템이 아닌, 그러니까 타임 인비리언트가 아닌 시스템은, 이 전체 CT 또는 DT 시스템 중에서, 타임 인비리언트가 아닌 것은 타임 베리언트 또는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정확히 컴플리먼트로 정의를 해요. 근데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보게 될 거예요. 아, 저 행렬로 어프락시메이션 할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신호 처리의 시대에 사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시퀀스나 웨이브폼으로 모델링한 거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벡터로 자르면 되잖아요. 충분히 길게 자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작아서 시스템이 충분히 긴 벡터로 못했으니까 그냥 그냥 이거 시퀀스라면 편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있는 어떤 가상의 시그널을 생각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냥 자르면 돼요. 적당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적당히 빠르게 샘플링하고 잘라가지고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벡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벡터를 처리해서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도서관에서 뭐 마다가스카르 2를 빌려왔다고 합시다. 네, 틀었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파이나이트한 길이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뭐 길이가 엄청나게 길 뿐이지 벡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5배속으로 한다고 뭐 어떻게 처리했다고 해보세요. 파이나이트한 길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니어 알지브라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서 저희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싶어서 교과목을 좀 개편을 할까? 여러분은 아니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과목을 내려가지고 3학년 1학기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너무 수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디어리와 연관해서 배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됐고 그다음에 얘를 봅시다. 얘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얘는 H of n이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 제로라고 했어요. 참고로 n 제로가 제로면 어떻게 되죠?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되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마치 출력을 그 y를 x랑 같게 만들듯이 어떤 x of n이 들어가더라도 x of n 시그널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x of n 시그널이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해석하는 게두 가지인데 역시 직관으로 합시다. 자, 임펄스를 딱 가했어요. 언제? 타임 제로에서. 그랬더니 n 제로에서 임펄스가 나왔어요. 근데 n0 헷갈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 그랬죠. 그냥 n0를 1이라고 생각하세요. 편의상. 그럼 어때요? 임펄스는 0에 딱 가했는데 0에서 타임 0에서는 출력이 0이다가 좀 있으니까 땅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 했더니 바로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 하고 나니까 1초 있다가 예를 들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LTI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임의의 입력 x of n을 집어넣으면 x of n-n0가 나오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요 컨볼루션 썸의 정의에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는 노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냥 보세요. 입력이 x of n이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n0예요. 이거는 노테이션이에요. 표기법. 알겠어요? 여러분이 표기법과 정의를 구별해야 돼요. 예. 물론 얘도 표기법이죠. 근데 이 표기법을 인정하고 나면 그렇죠? 얘는 새로운 표기법일 뿐이고 얘가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데피니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넣어요. 자, 먼저 x를 여기다 쓰되 n을 k로 바꾸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0가 h 오브 n에 해당하는데 여기 뭐를 써야 됐어요? 예. h 오브 n 마이너스 k를 썼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n 자리에 n 마이너스 k를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0로 썼을 텐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썸을 보는 거예요. 이 썸을 보면 어때요? 얘가 k를 쭉 바꾸면 어때요? 텀이 여러 개 생기는데 이게 델타잖아요. 델타는 요 아규먼트가 언제일 때 1이 된다고 했죠? 나머지 다 제로고 0일 때. 그런데 k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무엇일 때 얘가 살아남아요? k가 n 마이너스 n0일 때만 살아남죠. 나머지 텀은 다 죽고. 그러면 어때요? 그땐 1이니까 이게 k 자리에 n-n0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x of n-n0.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뭐 shift라고 돼 있는데 n0만큼 딜레이를 주는 거죠. 만약 n0가 음수면 advance를 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input output relation을 주고요. impulse response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자, y의 n번째 아웃풋은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그널 x가 있는데 k로 이제 k축으로 생각해 보세요. k축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k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타임 n까지 보는 거고 거기서 이 x들 있잖아요. 입력들을 다 더해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accumulator죠. 뭐냐면 타임 n에서의 출력은 타임 n까지 입력을 다 더한 거예요. 만약에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면 아마 인티그레이터쯤에 해당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현재 시각까지의 적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티그레이트라고 하지 않고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요. 더 셈을 주로 할 때는. 자, 그래놓고는 제가 물어봐요. Find impulse response of this system. 근데 그 전에 이걸 묻겠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기지개도 펼까? 자, 이 시스템이 리니어합니까? 하다는 계속 들고 있고 아니다는 일이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속 들고 있어요. 자, 이 시스템은 리니어 타임 인비리언트입니까? Yes면 들고 있고 아니면 내리. 네, LTI예요. 증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LTI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펄스 리스판스 하나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거지. 리니어 시스템이면서 타임 베링이잖아요.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사실은 여러 개 있어요. 제로에서의 임펄스 리스가 있을 거고 리스판스가 제로에서 유닛 임펄스를 가했을 때의 리스판스, 1에서 가했을 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쉬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하겠어요. 예전에는 다 했어요. 여러분 선배들 할 때는 제가 제너럴 리니어 시스템을 막 가르쳤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학생의 한 80%가 전자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어렵게 해도 웰컴 투헬 이러면서 막 강의를 해도 막할수 없어 뭐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열심히 듣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면 에이 안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어요 저도. 그쪽은 자 어쨌거나 LTI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X 자리에 X 오브 N 자리에 델타 오브 N을 넣은 다음에 열심히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 N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저 썸이 어떻게 되는지 봐도 되죠. 자, 봅시다. 여기다가 델타 오브 X 자리에 델타 오브 K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K축에서 그려봐요. K축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K축에서 그리면 얘는 K가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K가 마이너스 1 돼서 N까지 더하는데 마이너스 1 돼서 쭉 되어 오는데 N이 이 0보다 작으면 어때요? 계속 0죠. 그러다가 제로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다 더했으니까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리스판스가 0000 하다가 타임 제로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11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새로운 노테이션 U of N 이라는 걸 해요. 유닛 스텝이에요, 참고로. 유닛 스텝. 유닛 스텝 펑션을 정의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0000 하다가 0부터 1111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U of N은 이제 아규먼트가 0 이상이면 1인 거예요. 아까 델타 오브 n은 뭐였죠? 아규먼트가 0면 1이고 아니면 다 0이었죠. U 오브 n은 새로 정의할 때 아규먼트가 non 네가티브면 또는 0 이상이면 1이고 음수면 0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 놓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체크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어큐뮬레이션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했지만 그 알지브라이크하게 하는 것을 K축에서 하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K축에서. 그래서 X of K를 플립하고 슬라이드해서 뭐예요? 아래 위로 X of K를 그린 다음에 아래 위로 곱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제가 잠깐 아까 초등학교 산수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컨볼루션 썸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 시간에 덧셈 가르칠 때 선생님이 이런 어떤 뭐 예전에는 궤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넘기는 거 있거든요. 이런 막대 가지고. 거기다가 요걸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덧셈이란 무엇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 하면서 실제 모형도 가져오셨어요. 그럼 깔때기가 두개 있어요. 깔때기가, 박스에. 깔때기가 두개 있고, 여기다 여러분 사과 하나 넣고, 여기다 사과 하나 넣으면서 넣어요. 그러면 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사실은 떨어지죠, 그냥. 예. 요게 덧셈이다. 그래서 덧셈이란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한테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러니까 스칼라 두 개를 넣어서 스칼라 하나 나오는 거예요. 덧셈은. 자,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돼요? 곱셈은. 곱셈도 예를 들어서 리얼 넘버 곱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다 이제 X 이렇게 돼 있고는 얘 넣고 얘 넣으면 이제 곱해져서 나오는 거죠. 자,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컨볼루션 썸도 우리가 배운 컨볼루션 썸도 여기다가 시그널을 넣어요. X of N이란 타임 N에서의 값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괄호를 친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시그널을 넣어줘요, 하나. 여기도 시그널 하나 넣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X of N, H of N의 컨볼루션 썸을 하면 아까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써요? 시그마, K,
x of k times h of n minus k. 이렇게 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수학 비슷하게 얘의 프로퍼티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덧셈, 곱셈을 배운 다음에 이걸 섞어서 뭘 하는 걸 많이 배웠죠. 맞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농담 삼아, 그러는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곱하기, 더하기 배운 거는 여기서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컨볼루션 썸과 관련된 프로퍼티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전인수고 셀프 센터드인데 할수 없어요. 봅시다. 첫 번째 프로퍼티예요. 컨볼루션 썸에. 자, y는 h of n convolved with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h of n, convolution hn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교수님들이 the output is the convolution of the input and the impulse response 이렇게도 말하셨지만 그냥 읽을 때는 y equals x convolved with h 이렇게 of n도 잘안 써요.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뭘 뜻합니까?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깔때기에 자, 처음에 여기 x 넣고 h 넣었을 때 나온 것과 여기다가 h 넣고 x 넣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티 베리어블 펑션을 배울 때 여기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g라는 펑션이 도메인이 R2고 레인지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아비트러리한 2디멘셔널 펑션이 인풋 순서를 바꾸면 같아져요? 안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제곱한 다음에 두 번째 거 더한다고 해보세요. 순서를 바꾼다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퍼레이터를 생각해보세요. 깔때기가 이렇게 두개 있고 출력 깔때기가 하나 있는 거. 그럼 당연히 순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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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덧셈과 곱셈이 하필이면 순서를 바꿔도 되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컨볼루션도 결과적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바꿔도 된다. 그러면 이 바꿔도 된다가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죠? 데피니션을 써서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rove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거는 노테이션이니까 데피니션을 물론 그 전에 배운 노테이션을 쓸 수도 있지만 서메이션으로 해서 얘를 써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 change of variable. 그래서 n-k를 뭐 l로 바꾸고 뭐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내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는 오퍼레이터에서 참고로 예를 들면 x와 y의 도메인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간 녀석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1, 2, 3, 4, 5, 6, 7이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둘다 같다고 합시다. 도메인이. 같을 때 이렇게 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녀석을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커뮤터티버티. 그래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커뮤터티브한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컨볼루션 썸. 그러면 얘를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 바꿀 수 있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냐면 얘가 입력, 얘가 임펄스 리스폰스 이렇게 봤죠. 맞아요? 그런데 얘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시스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임펄스 리스폰스가 X인 시스템에 입력으로 H를 가해도 출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내가 출력만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시그널 두개 있어요. 출력이 컨볼루션으로 나왔어요. 자, 어느 게 입력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답은 모른다죠. 그렇죠? 네. 왜냐면 X가 입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H가 임펄스 리스폰스면서 거꾸로 H라는 게 입력이고 X가 임펄스 리스폰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가 할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S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텝 리스판스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어떤 뜻이겠어요, 그러면? 유닛 스텝 펑션을 입력으로 가했을 때 나오는 출력이에요. 유닛 스텝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0, 0, 0, 0 하다가
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입을 하면 되죠, 사실은. 네. 네,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스텝 리스판스는 어때? 요게 입력이죠. 맞습니까? 요게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순서를 바꿔봐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 아까 여기서 보던 거랑 비슷하죠. 어큐뮬레이터 같이 되죠. 출력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큐뮬레이터에 통과시키면 스텝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뭐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볼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계속 초등학교 따등이랑 비슷해요. 덧셈, 곱셈 배우고 나면 이걸 배우는데, 아, 이거 제가 저희 애들한테 설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주머니 안에 바나나 5개와 딸기 2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주머니를 제가 3개를 줘요. 그러면 바나나는 몇 개고 딸기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주머니는 그렇잖아요. 이런 세 주머니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3 times 요거죠. 바나나 5개 더하기 딸기 2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큰 때는 3 times 바나나 5개 더하기 3 times 딸기 2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of n 다 떼봐요. 스칼라라고 해보고 컨볼루션을 곱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주머니 3개고, 3 times 바나나 5개, 딸기 2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3 times 바나나 5개와 3 times 딸기 2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배 또는 배분 법칙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썼잖아요. A,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가 사실은 그런 뜻이죠. 왜냐면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계산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이해를 하는 법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건 물론 중학교 때 나오지만 ABCD는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 뜻이 아니죠. 괜찮아요? 읽으면 A times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A가 3이면 3 times 이거니까 이게 3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3번 있는 거죠. 그 뜻이잖아요, 이게.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애스터리스크, 즉 컨볼루션 썸을 가지고 어때요? 요거를 인풋, 요거를 임펄스 리스판스로 본 다음에 여기 써놨듯이 우리 데피니션 있잖아요. 시그마 한 다음에 K equals 네거티브 인피니티 파지티브. 그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어때요? 그냥 보세요. 그럼 처음에 X of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정말 각각에 대해서 곱셈과 덧셈에 의한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를 쓰면 그다음에 서메이션 두 개로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데 증명은 그래서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뭔가. 자, 요건 무슨 뜻이에요? 얘를 입력으로 보고 얘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H1 더하기 H2를 갖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져요. 출력은 입력이 X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1 더하기 H2인 그런 거예요, 얘는. 그런데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H1인 시스템이 하나 있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H2인 시스템이 하나 있죠. 두 개의 시스템이 있죠. 두 개의 시스템의 입력은 어때요? X로 갔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때요?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있고, 얘를 스플릿 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는 오른쪽 건물에 살아요. 왼쪽 건물이 아니라. 왼쪽 건물에 사는데 어떤 입력을 두 개로 쪼개면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전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자들 흐름이니까 반으로 쪼개지겠죠. 쪼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반으로 쪼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같은 입력이 들어가는. 알겠어요? 저는 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언젠가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럼 위에서 요 출력이 뭐예요? 요게 해당하죠. First 텀에. 요 세컨 텀이 여기 출력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요게 y에 해당. 그러니까 이게 네? 전압으로 그렇죠. 컨스턴트 볼티지 소스 그러면 되는데 예. 물론 뭐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가하면은 회로에다 줄줄이 달잖아요. 그럼 전압이 툭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전류를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 건물에 있으니까 예. 만약 제가 절반으로 하고 싶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썼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퍼티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 하나를 줬어요. H라고. 그다음에 이걸 디자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합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데 큰 박스 안에 사실은 두 개를 집어넣어놓고 그렇죠? 네, 두 개를 집어넣어놓고 박스를 그냥 이렇게 박스를 만든 다음에 만들었어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해요. 제가 미국의 대학원에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정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을 만들어 놓고는 자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는 막 물어보고 하는데 오 정말 잘해요. 우와 쟤는 제가 이제 우리 반에 이건가 보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낙제점을 받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낙제할 정도 되는 애도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그때 앉아 있었던 한국 학생 중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도 처음에 딱 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만 익숙해 있지 그게 뭘 뜻하는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학부 때 학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 교수가 됐어요. 연구를 너무 잘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학부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점을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이해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자꾸 인터프리트하려고 모든 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로 일어나 나온 식이 있잖아요. 보면 뭐 무수히 많은 식일 것부터 다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태분인 등가정 그런 거를 다 말로 해가지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감으로. 우리는 시간 지나면 그 수식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뭐였지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두 번째 프로퍼티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프로퍼티로 가는데 이세 번째 프로퍼티도 아주 흥미로워요. 자, 봅시다.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인데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죠, 이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입력이 x of n이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떤 두 개의 시그널의 컨볼루션 썸인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만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자,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안 하면 몇몇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뭐 시스템이 잔뜩 있는데 하나씩 임펄스 리스판스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만들라고 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H1, H2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컨볼루션 썸 했더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괄호가 돼 있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생각해야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입력, 오른쪽에 있는 게 임펄스 리스판스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시스템 하나를 먼저 가지고 입력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새로운 입력이 되죠. 그럼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니까 그 출력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시스템으로 통과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들라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오랬죠,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박스만 이렇게 쳐가지고, 교수님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 건물에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을 안 열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거예요. 자, 이게 곱셈이라고 합시다. 곱셈기. 그러면 왼쪽, 오른쪽 들어가면 곱해져 나오죠. 거기다가 얘를 왼쪽에 집어넣고 오른쪽에 C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요렇게 표기해야죠. 우선은, 괄호하고 AB, 그 다음에 오른쪽에 C를 해야죠. 1분 남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곱셈은 어떻게 돼요? 뒤에 거 뭐, 먼저 곱한다고 문제 안 생기죠. 그래서 복잡한 곱셈할 때 어때요? 숫자만 있으면 좀 쉬운 거, 2랑 5 있으면 미리 곱해서 10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일단은 뭐예요? 요렇게 묶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어소시어티버티. 참고로 여러분이 막 아무 데나 섞었던 거는 사실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한꺼번에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두 개씩 돼 있는 거지만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요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면 어떻다고요? 이제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한 거를 시리얼로 커넥션해서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죠? 하나 만들어 했더니 패럴렐로 만들어 왔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만들었어? 아무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랬대요. 아, 교수님 사실은? 하면서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이렇게 했냐고. H2가 먼저 오면 안 되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봤어요. 아, 교수님 안될것 같은데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딱 가했더니, 임펄스로 빵 가했더니, 이때랑 이때랑 임펄스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얘는 어떻다고요, 지금?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시그널 시스템으로 해서 두개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바꿔요. 순서를. 그럼 이렇게 되죠. H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뭐냐면 LTI 시스템이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LTI예요. 그러면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시스템을 세 개가 연달아 있었는데 처음 거랑 세 번째 거를 좀 붙여놔요. 그랬더니 얘가 서로 뭐 어떻게 돼서 간단한 시스템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리니어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망했다 그랬죠? 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는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러면서 그냥 사법시험이나 공부를 하자 그랬으면 아 지금 제가 한동훈 자리에 있겠죠. 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왜 그때 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군대 갔다 왔던 제 친구들은 다들 뭐 사법시험이나 뭐 기술고시나 이런 거다 봐서 잘 됐어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들이 시리얼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니거나 리니어가 아닌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헷갈렸던 거 있죠? 제가 모듈레이터. 걔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걔가 들어있는데 막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바꿨다가 인생이 완전히 더 좋아질 뻔했나요? 하여튼 달라질 뻔했어요. 네, 이 자리에 어쨌든 없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다예요.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못했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범위는 요 마지막 페이지 직전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